자, 신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 없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질문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안에 대한 질문들도 쏟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어제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이 뭐 단연 톱 뉴스인데 경제라는 말이 확실히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담화나 기자회견 끝나면 무슨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 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경제를 35번 언급했고요. 성장은 29번 언급했습니다. 네. 기자 질문 중에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아쉽게 다가오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예. 네. 근데 지난해 고용 지표 부진이 가장 아쉽고 아프다면서 고용 문제 해결을 새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혁신 성장을 제시했는데요. 뭐 자동차, 조선, 뭐 이런 것 같은 전통 주력 제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혁신의 옷을 입혀서 새 일자리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게